오늘 말씀 전도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료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겹줄의 믿음을 가졌는가? 세 겹줄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세 겹줄의 믿음이 도대체 뭔가? 세 겹줄은 어떤 세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는 세 겹줄의 믿음을 가졌는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겹줄의 믿음이 무엇인가? 7절에 솔로몬이 다시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이 어떤 것이냐? 8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그리고 홀로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끝이 없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눈은 많은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있는데도 그 부요조차도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수고를 하나? 내가 왜 이 수고를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솔로몬은 이것이 헛돼서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그 수고가 불행한 노고라는 거예요. 행복한 노고가 아니고 불행한 노고.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고 노고를 해요. 근데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냐? 누구를 위한 노고냐? 내가 부지런히 수고해서 벌어서 풍족한 양식을 쌓아놓고 행복하게 잘 살자 하는 노고냐? 아니면 이것을 열심히 모아서 내 자식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노고냐? 근데 이 사람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열심히 수고를 하면서도 만족이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또한 그 수고를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불행한 이 헛된 노고를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열심히 세운 것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도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수고하는 것을 양식으로 비유해가지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해요. 우리를 인치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어요. 근데 이 아들로 인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서 인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것이고 그 인치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도록 인치신 이유, 그 이유는 헛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헛된 것을 구하고 너무나 헛된 것을 찾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마치 욥에게 너희가 이것을 할 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하고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얼마나 너를 향해서 슬퍼 울고 있는지를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 앞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낱낱이 속속들이 네 마음 안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 너희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누가 기억이 나세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세리를 향해서 나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나는 10의 1조를 하고, 나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내 모습이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질문 한번 제가 해보겠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요. 나는 10의 1도 열심히 드리고요. 나는 감사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요.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요.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요. 나는 더더군다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꼬박꼬박 다 들어줄 만큼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지 나는 저런 자들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준 은혜가 동일하고요. 차별이 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신했고 그 사랑을 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얼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난 척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는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 깔고 보고 명령하고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했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상 없습니다. 늘 보던 한 영혼을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못될 때 지적질하기보다는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그 영혼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지은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지은 죄가, 한국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죄가 너희들의 죄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저 사람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고 정말 이 죄가 내 죄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죄가 내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죄가 내 죄이지?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목숨보다 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똑같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형제를 네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은 이미 네 안에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 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무엇인가 뭘 알고 있다고 자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미 교만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일을 잘했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알아, 그래서 너보다 내가 말씀을 더 알고 너보다 내가 더 주님 앞에 일을 많이 했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면 그 또한 교만함으로 그 죄가 저들의 죄와 동일하다, 일반이라고 말하세요. 교만해서 다 그와 같은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들 스스로 높여지기 위해서 남을 물어뜯고 끌어내리고 자기는 더 올라가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자들이나,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 뭔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나 똑같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뭔가 선줄로 생각하면 그게 이미 교만이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 정말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전부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닌가라는 거예요. 전부 너 자신을 위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아니냐 이거예요. 은사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뒷전에다가 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서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네 하고 여러분 넘겨 지나가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만족감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거에 우리 자신을 한번 조심면 깊숙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의 의를 따라서 행하고 자기의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를 하고 하루를 사셨습니까?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육적으로 같이 동업하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함께 수고한다는 얘기는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연합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연합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연합이 되어져요?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서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져야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면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주님이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연합하고자 하시는 그 이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에다 지시를 하고 몸이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의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각각의 역할이 달라서 우리 각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되어진 우리 각 신령은 각 지체요.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졌고 이 한 몸은 한 머리하고 연합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 연합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 간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랑의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연합이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허물을 들춰낸 사랑이던가요? 내 앞에서 은사를 자랑한 사랑이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원하나요?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더 높이는 그러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선생님은 한 분, 예수님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는 지도자들 간에도 뭔가 은사가 좀 있고 교회가 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벌써 내려 깔고 무시하고 벌써 높아진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막 높이고 존경하고 추앙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성도들이 만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먼저 말씀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어떤 은사를 경험했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부터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조금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세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것이고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해서도 안 되고 군림한 어투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해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도 생각을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교만은 지옥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연합은 죽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을 때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야. 그 사랑이 다른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죽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될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연합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했어도 그건 그거예요. 그게 날 구원받게 하진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일 뿐이고 은혜로 겸손한 믿음의 길을 가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잘난 척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죽어야만 길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만 했어요? 그 사랑은 죽어야 보여질 수 있거든요. 죽지 않으면 보여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 나타났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그 부활 생명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생명을 얻은 자요 성령을 가진 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얼마를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교만이 결국은 나를 마귀의 종이 되어지게 끌고 가고 결국에는 넘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금은 잘 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이 있다고 믿으나 그러나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죽고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제 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사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사랑의 빛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 말하셨어요.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할 때에 저들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주님은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우리 마음이 위안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한 것은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 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아는 일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그 사랑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그것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연합하고 셋이 연합하고 넷이 연합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율법 때문에 죽으셨고 라고만 치부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육체의 의나 생각,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죽은 자라면 사랑으로서
한 몸이 되어지게 하셨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머리를 붙들 때 마디마다 힘줄마다 공급을 받게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다 머리를 붙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었단 얘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고 내 의를 자랑했고 그런 것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나를 지시하시는 분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온전히 머리를 붙들어서 연합이 되어질 때에 지체가 또한 연합이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서로를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아니에요. 각각이 너무 살아있어요. 너무 자기 의들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발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숨기고 있을 뿐인 거예요. 숨기고 뭐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숨기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예수님과도 연합 안 돼요. 주님이 회개와 용서를 분초마다 하라 하셨다고. 우리 안에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처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잘라버리고 내 마음 잘라버리고 내가 움켜진 거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뿌리신 거죠. 내가 뿌린 게 아니죠. 내가 혹 기도를 해서 누가 치유를 받았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전한 게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수고하도 그 수고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도록 둘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4장 36절에 하신 말씀이 거두는 자가 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생에 이르는 그 삭을 얻었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와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 그 여인에게 누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 주셨죠? 나에게 뿌리셨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한 거냐 이거예요. 나는 주님이 거두러 가라고 보내신 자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홀로 있는 사람은 혼자 넘어져도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 혼자서 여기까지 왔노라. 나를 열어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고 눈물로 눈물로 그 길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안 붙잡아 주셨으면 저는 결단코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거죠. 제 안에서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또 만납니다. 함께 이루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내가 옆에서 할렐루야,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참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막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 옆에 지금 쓰러져가는 저자가 바로 나다. 그 예화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 오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내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내게 물을 주지 않았다. 바로 내 옆에 작은 자 한 사람이 내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게 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안에 그 생명이 담아져 있는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과 행동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과 행동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연합하는 자는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받은 사람이죠. 빌보서 2장에도 서로를 돌아볼 걸 말했고 에베소서 4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을 받았고 한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한 믿음을 가져서 한 주를 섬기고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내 의가 역사를 하고 교만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듣고 아멘을 하면 뭐예요? 삶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말했어요. 왜 친구라고 그랬을까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란 말만 좋아하고 실질적 우리는 한 피 안 갖고 한 성령 안 가진 사람 같이 행동을 하니까 양다리 거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비난하면서 멸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죠. 무엇에든지 다투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한 것인가요? 한 사람, 나 혼자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면 내 형제 한 사람이 더
와서 나하고 연합이 되어지면 맞설 수 있나니 이 말도 되겠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혼자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 두 사람이면 내가 맞설 수 있어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성령을 의지한 믿음이면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된 자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은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세겹줄이에요. 삼겹줄. 자, 누가 삼겹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겹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겹줄이면 내가 세겹줄의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세겹줄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겹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겹줄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세 분이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한 머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세겹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부활 생명의 영광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온전해졌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니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겹줄의 믿음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실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난 수고. 무슨 수고? 열심히 십자가에 죽는 수고. 입으로만 하는 것 말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빛은 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열심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믿음과 한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겹줄의 믿음 가진 자 되셔야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하면 우리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들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사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하시거든요. 우리 절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세겹줄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닌 성령님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한 몸이 되어질 때 한 교회도 세워지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타낸 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으로 받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 누구도 차별이 없이 주신 사랑 그런데 우리가 위아래 차별을 두고 군림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뭔가 아는 척하고 스스로 높아진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잘난 척을 하고 입으로는 스스로를 자랑하나 하나님 앞에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식한 입술이 거짓을 말하였고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였사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세겹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은 한 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자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섬겨야 될 자로 여기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입술 아버지 항상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 사랑의 마음가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만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감사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